자, 이제 D코드를 익히셨다면 A코드와 D코드를 변경하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. 자, 어떻게 할 거냐. 자, A코드 잡고요. 그럼 D코드를 바꿔줍니다. 어떻게? 재빠르게. 자, 이게 잘 되시는 분은 A 두 번, D 두 번, E 두 번, A 두 번을 한번 해볼게요.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요것을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A, D, D, A 네 가지 코드를 반복해 주세요.